이슈 레이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꼭 체크해야 할 포착한 이슈들 확인해보고 여기에서 투자 전략, 종목까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다울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그리고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 또 두 분이 장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이슈를 포착하셨을지 먼저 이성웅 차장이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를 돌파하며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금을 달러로 받는 수출주들은 달러 강세 국면에서 환차익을 볼 수 있어서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자동차, 조선, 건설, 반도체, 전력 장비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성웅 차장이 포착한 이슈는 바로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최근에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380원대 위로 올라갔고 뭐 1400원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아무래도 환율이 올라가다 보면 좀 부담일 수밖에 없잖아요, 차장님. 네, 그렇죠. 시장 자체적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의 환차익에 의한 이 자금 이탈 우려도 있긴 하지만 여기 안에서 또 이제 기회를 찾아봐야 되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우선 지금 현재 이 달러와 강세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미국 쪽에서도의 통화 정책, 연내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그 전에 한 불과 몇 달 전에 연 3회에서 연 2회로 좀 축소가 되는 분위기로 가는 상황이고 네. 또 연내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까지 나와주고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상승 압력이 이 먼저 선반영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1,400원대까지 좀 얘기가 나오는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차장님 그럼 1,400원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1,400원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 원래 이제 6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의 가능성이 좀 있었지만은 이 6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사라지면서 그 구간으로 갈수록 이 환율에 대한 압력은 더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이슈가 좀 뭐 사회적 이슈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중동 쪽에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이 지속될수록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겠죠.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달러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 중동 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몇 달 만에 끝날 문제는 아니죠. 그전에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본다고 하더라도 몇 년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안전자산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환율에 대해서 올라갔을 때 물론 피해 업종 그리고 이 수혜 업종도 나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혜 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부각이 되고 있고 어떤 수급적인 면에서는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우호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특히 수출주를 중심으로 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자동차가 우리나라 네. 이 환율 상승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이 10원 오를수록 현대차나 뭐 기아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연간으로 봤을 때도 2천억 가까이 더 늘어난다는 통계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그렇고 이 오늘 같은 경우에 환율이 올랐을 때 외국인들 환차익이나 우려는 시장에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자동차 업종 쪽으로의 이 매수 관점은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시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율 1,4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런 의견을 주었는데 뭐 사실 근데 또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이 저희가 전에 또 하마스 분쟁과 관련했을 때 그때도 사실 단기적으로만 좀 충격이 있었지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엔 또 지정학적 리스크 이란 이스라엘 보면 어쨌든 서로 합의하에 상호의 준비 서로 예령을 거려주면서 공격을 하는 걸 보면 또 이것도 그냥 단기에 넘어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은 전제 개인적으로 주식 시장을 이 정치적인 거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네. 가는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 좀 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종목들을 골랐을 때 만약 펀드멘탈에 받쳐주고 실질적으로 어떤 이 섹터에 대한 테마가 아니라 펀드멘탈적으로 받쳐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어떤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은 수혜에 대한 관점이 더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이 자동차 쪽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환율의 우상향 방향을 예측하고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물론 이제 환율에 대한 네.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관심을 모아진다는 측면에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 이제 수출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율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현상인데 시장에서는 우리 시장에서는 관련된 수출주들 흐름이 최근에 어떤지 고은별 앵커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처치한 가운데 환율이 더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환율을 피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해 수혜를 입는 종목들을 눈여겨봐야겠죠. 지금 다섯 종목을 꼽아봤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을 향해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상회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완성차 기업들 내년에 그러니까 지난해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발표했을 때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이상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로 인해 영업이익 당연히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기대감 속에 전거래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현대차 1% 넘게 상승했고 기아도 4%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북미 전력망 사업으로 인해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현대 일렉트릭과 인프라코어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는데요. 북미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 가운데 수출 비중이 66%, 인프라코어는 8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역시 현대 일렉트릭 2%가량의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인 현대 모비스 그리고 타이어 관련 기업들도 최근 긍정적인 전망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강보합권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도 수출주를 중심으로는 지속적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군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지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제 기아가 출발했죠. 어제 기아에 큰 상승이 있었고 자동차 관련 종목도 수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동차 아까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자동차가 간다 해놓고 참 안 갔어요. 답답했어요. 과연 이번에는 그러면은 뭔가 한꺼번에 모멘텀 받으면 실적 플러스 수출 지금 고환율 상황까지 함께 수혜 받으면서 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우선 그 좀 자동차 업종이 2월, 3월에 한번 그 섹터에 대한 주가 추이 한번 봐야 되는데 2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잘 갔었거든요. 뭐 저PBR주 또 주주하는 정책에 의한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에 2월달에 좀 좋았지만 하지만 이 3월달에는 이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중심으로 좀 몰렸기 때문에 이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떨어졌던 그런 상황으로 좀 갔다라고 볼 수 네.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환율 수혜주 또 실적 시즌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의 들어오는 유동성도 한계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이 지금 현재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약간의 조정. 그러니까 어떤 뭐, 잠깐 뭐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수급에 대한 부분이 일정 들어오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이 자동차 섹터로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자동차 뭐 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기아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1분기 어떤 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최대 2조 9천억. 그러니까 그전에는 2조 5천억까지 예상했다가 지금 이런 환율에 대한 효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까지도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때 2조 최대 9천억까지도 나온다고 한다면은 기아의 지금 제 주가 수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1분기 때도 미국의 도매 판매나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제가 봐도 기아의 어떤 그 구조적인 노력에 대한 부분이 빛을 발해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전기차 차종에 대한 이 재료비에 대한 절감 효과도 분명히 1분기 때 실적으로 좋게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운송 비용도 안정화되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어떤 지정적 리스크 때문에 운송 비용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1분기 실적에는 그런 부분에 안정화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역시 요새 최근에 기아의 주가를 움직였던 부분이 바로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이 기아의 어떤 계획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여러 가지 뭐 차종에 대한 부분을 스펙트럼 넓히면서 진짜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쪽에서의 판매나 여러 가지 이 부분이 미국 쪽에 더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 기아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도 역시 주주하는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대기업들 그 시가총액 큰 기업들보다 앞서 나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기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기아가 어제 4% 넘게 자동차들 중에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도 받쳐주고 환율 효과도 볼 수 있고 여기에다가 그동안 또 쉬었던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만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우선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기아의 지금 목표 주가를 뭐 14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네. 있는데 저는 원래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1차적으로 봤을 때는 10%로 해서 12만 5천 원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전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더 매수 관점을 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0만 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 관심 가지신 분들 많으니까 가격 전략까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슈 수출주 관련된 또 고환율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공략해야 될지 김대준 대표님께도 저희가 말씀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어떤 종목 보세요? 종목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 전에 그 우리 앵커는 경제 채널을 오래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최근에 그 환율 상승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조용하다라는 느낌 혹시 못 갖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많이 경우, 올라왔는데 네. 과거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환율이 상승할 때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도를 보여주면서 그쵸. 시장이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외국인 매도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최근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변했다라는 거고요. IMF나 OECD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 올해 2.2%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해 1.4%였고요. 성장률이 좋아지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외국인 투자자는 3년 동안 63조를 팔았고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31조를 샀습니다. 그러면 63조 판 매도 자금에 대해서 다시 매수로 들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환율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의 환율 상승은 뭐 지역적 리스크도 있고 미국의 금리 상승에 대한 요인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달러엔의 상승입니다. 지금 154엔을 돌파했죠. 그렇죠. 시장에서는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고 유동성 완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152엔을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비정상적 상황에서의 흐름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아시아권 환율이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 달러엔의 흐름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으로 내려갈 거고요. 이제 수출로 넘어오게 되면 1분기 수출이 1650억 불 수출을 했습니다. 연간 단위로 유추해보게 되면 한 6500억 불, 한 3년 전에 7천억 불 했던 거에 근사치까지 수출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환율 상황에서는 궁극으로는 하락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외국인도 이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이러한 관점으로 시장을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환율이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주식을 매도하는 형태로의 진행을 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고환율 관련 수혜주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 주식시장 내에서 우리나라는 고환율 수혜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출 관련 주가 일반적으로 고환율 수혜주라고 하는데 원자재를 수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 환율이 1,100원 전후로일 때가 가장 주식시장의 화려한 흐름이 진행되는 구간에서의 환율인데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환율이 상승할 때 흐름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해외 수주가 높아지고 있는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십니다. 네. 왜냐하면 삼성엔지니어링은 국내보다는 해외 쪽, 특히 중동 쪽의 수주가 집중되어 있죠. 올해 특히나 연초에 나왔던 부분이 GS건설하고 삼성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플랜트 관련한 수주를 10조 원 규모로 수주를 했죠. 네. 삼성엔지니어링 올해 대략 18조 정도 해외 수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공사를 해서
달러가 국내로 들어온 차원에서 고환율 수혜주라고 한다면 네. 삼성, 엔진형 같은 종목들이 실적도 턴어라운드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환율 수혜주라는 측면에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ENA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렇죠. 최근에 바뀌었죠. ENA로. 네, 맞습니다. 최근에 시청자분들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삼성 ENA로 삼성 엔지니어링 사명을 바꿨습니다. 그럼 삼성 엔지니어링 가격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뭐 최근 가격에서 오늘 시장에 충격파에 의해서 흔들림이 있겠지만 최근 가격 25,500원을 전후로 해서 네. 진입을 하시면 무난한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를 판단하고 있는 지점에서의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ENA까지 수출, 해외 수주를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이번 고환율 상황에서 그래도 김대준 대표님은 또 환율 이제 차츰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요거 의견도 한번 상충되는 상황이니까 시청자분들도 잘 체크하시면서 투자 전략 종목을 한번 골라 보셔야 되겠습니다.